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사실 예전부터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C샵 스크립팅에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도 사실 윈도우스 플랫폼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다 C샵 스크립팅이 지원이 되니까 일단 배워두면 좋고, 무엇보다 타입이 지원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C샵, 자바,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C샵을 공부해 놓으면 그라스호퍼를 파이썬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 더 대형 프로젝트, 좀더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백하게 타입을 주면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때그때 프로토타이핑 하거나 쉽게 쉽게 하는 것들은 뭐 파이썬이 편할 수 있는데 좀더 내가 어드밴스드한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입이 있는 랭귀지를 쓰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C샵 워크샵을 이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사실 제가 글도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바빠가지고 글이 먼저 가고 그 글을 바탕으로 이제 원래 워크샵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될것 같아, 바빠서. 그래서 따로따로 하고, 그냥 C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워크샵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그리고 C샵을 같이 병행하면서 좀 공부하면서, 가령 이제 아직까지도 그라스호퍼를 잘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라스호퍼랑 C샵이랑 이 툴보다도 그라스호퍼 C샵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있냐. 데이터.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 디자인 데이터들을, 지오메트리 데이터들, 밖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혹은 파이썬, 파이썬 아니지. C샵 컴포넌트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딱히 이렇게 생각해 놓은 커리큘럼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한다고 해갖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해서 그때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제 스스로가 부담을 안 갖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제가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시간이 있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제 머릿속에 있는 토픽들을 가지고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같이 그걸 해봐도 괜찮고요. 네, 뭐이 정도면은 뭐 대충 설명, 그다음에 제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한 것 같고 다음에 또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